더 많이 주면 즐길 줄 알아야 돼. 여기서 깨찌찌 하고 있어봐. 자식끼리 안 되네.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여기서 한참 웃고 재밌게 놀아봐. 자식끼리 잘 돼. 다시 한번 음악이 끝났다 차려 경례. 박차 시작. 사리바리 배시라기 보리는 봉준이 축사는 색색이고 고구마는 단단하지 개얘기는 등가리 소름은 깃발이요 아새끼는 깬셋 젊은 친구는 짓고셋 아가씨는 깨끔셋 아줌씨는 뿍뿍셋 예 할마씨는 깡뚝셋 현철가수 아미새고 순산아리 짭셋 배고픔셋 눈깜박할셋 여자들이 싫어하는 전기세 물세 월세 동세 가끔때 자동가세 아파트세 가끔세 박수 한 치면 십세 하이자 근데 집에 안 가요 나 뒤에 있으니까 오늘따라
난 이상하게 비만 오면 난 하기 싫더라. 예. 네. 자, 소생 나는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저는 사실상 그래요. 뭐, 깡통이나 전화 이렇게 좀 이 품바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도 한 30년 넘었는데, 이제는 저 노래 매콤하고, 이제는 신세대 품바, 자, 아림이나 이런 신세대 품바들이 나왔어요. 예.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아침마당에 나왔던 그 쇼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됐나? 조금 더 알았죠? 그때 나 아침마당 쇼 보신 분 손 들어봐. 뭐 봤어요? 그럴 때는 제일 뺏기 못 보였어요. 사실상 거기서 원래 어떻게 되냐면, 네, 제가 김사과 쇼 다음에 부르자는 옵니다 딱 해가지고 모노드라마를 딱 만드는 게 있는데 그 편집이 됐어요. 시간 관계가 그 뜻이었는지. 그래서 오늘 그때 아침마다 했던 쇼를 오늘 싹 한번 보여줄게. 됐나? 네! 박수 한번 주시오. 제가 있잖아요. 하이 좀 하죠. 제가 대한민국 각자 중에서 해외 공연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해외 공연 처음 나갈 때 언제냐? 18년 전에. 제가 중국 상하이에 처음 공연을 갔습니다. 그때 이 품바 갔어요. 처음 갔습니다. 그런데 30분 공연하는데 2박 3일을 즉 이틀 동안은 관광을 시킨다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딱 갔죠. 갔는데 세상에 공연을 잘 마쳤어. 그럴 때인 거거든요. 거기는 호텔인데 호텔 안에가 무대를 잡아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우리 다 교포들 온다. 몇 명 수행되냐면 제가 한 5천 명 갔더라. 그 공연 딱 끝나고 그 다음날 딱 아침 되면 이제 관광시키면서 호텔이 있었죠. 딱 있는데 아니 세상에 아침도 못 먹었는데 오후 1시까지 이 양반들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초청했던 사무국장이 아 배고파 죽겠어. 그리고 어때 배고픈 놈이 아니 뭐냐 목마른 놈이 세 판다고 배가 고프니까 내가 근데 식당을 내려갔어. 야 식당도 어마어마하다. 아니 도대체 중국말을 알아야지 무슨 음식을 시켜먹을 거 아니오. 맞아 안 맞아? 아이고 세상 안 맞아서 깍두기 부담을 좀매뚱 뜨고 있는데 마치 미국 사람 코쿠 사람 한 명이 싹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이 미국 놈도 있잖아요. 지그 나라 말만 할지 알지? 글씨 말지? 중국 글씨를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 주인장이 여자더라. 세상에 여자. 야 지금 여자 앞에 가든만 갑자기 벨트를 딱 빼고 자크를 딱 내리면 바지를 팍 올려버리더라고. 그러면 그 주인장이 오케이 그러고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하자마자 한 5분 만에 딱 음식이 나왔습니다. 뭐가 딱 봤더만 세상에 소세지 하나하고 계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나도 저놈 내가 나도 모르잖아. 에라 모르는 거 봐야 나도 했잖아. 그만 나도 오케이 그럼 가더라고. 그런데 나는 음식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뭔가 하고 딱 봤더만 세상에 번데기 하나하고 메추리알 두 개 나왔습니다. 박수도 안 나오네. 미쳤다. 제가 중국 가서 그 공연을 했을 때 바로 이 노래를 먼저 했습니다. 무슨 노래? 청춘고백 뱃노래. 이 노래 했던 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여기 오신 여러분들 내일모레 추석입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모든 일 태평양도 이루시라고 이 노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여 경례 가자.
박수를 맞추신 분들은 참으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만수무강을 여기 있는 각설이가 하나님 전, 신령님 전, 부처님 전, 알라신 전, 남녀호라진 전으로 다시 한번 비나이다. 이렇게는 이제 박사님 양반 내일 죽던가 모레 죽던가. 아, 오늘 분위기 좋네. 야, 나 창가 하나만 더 할까? 진짜? 야, 창고 줘, 창고. 아, 정말, 창고를. 창고를 같이 한번 해볼까? 이 양은 노래 한 곡 하자, 우리 양. 그냥 분위기 사는 게 아니라 노래 한 세 곡 할까, 네 곡 해볼까? 맨들리! 맨들리! 이 양반은 되게 까다롭네. 아, 시키면 주문한 거 굉장히 많네. 그래요? 맨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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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아버지죠? 아이고, 같은, 확실히 나이 먹었다는 것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옛날에는 그 안 했거든요. 네. 대부분 자식장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손, 자식은 작은데, 손주 녀석들만 생각해. 맞아, 안 맞아? 손주 나봐. 저는 아직 장가가 안 가고 언제 나 장가가 갖고 손주 볼란지 모르겠네. 자, 오늘 기분 비도 오고 걸걸하네. 아, 목소리도 걸걸하고 하기야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 정말 죽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은 직업이 이 직업이 참 진짜 어디 가서 저희는 진짜 지랄 직업이에요. 지랄 직업. 왜 그러냐면 제가 공연 처음 나올 때 3월 20일에 나왔습니다. 3월 20일에 나왔고 4월 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때까지 전국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네. 네,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12월 달 들어가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아,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나는 감옥 우리 마누라 매일 사월을 하더라고. 아우, 수도꼭지 좀 고장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처음 시집 올 때 있잖아. 큰 이불 같은 거. 이따만한 수건 있죠? 큰! 이따만한 수건. 옛날 신혼 때는, 자기야, 불 꺼라고 이렇게 딱 가리고 왔거든. 그런데, 저 한 10년 지나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뭐라 하잖아요. 이제 큰 수건이 없어져. 왜냐하면 그걸로 팔짝 털면서 자기 용서도 뭐하냐. 맞아 안 맞아? 시키는 쓸데없는 얘기. 자 정답. 아니 쇼 제 시간이 길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11시까지 하려면 알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메들리 한번 신민당에 박수 치면서 한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자, 메들리를 세 곡을 합니다. 세 곡.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뭔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다음에 기러기 아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나 진짜 저도 모르는데 나 그 노래 몰라. 나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 그 노래 하나 할까요? 아이씨, 대답도 안 하고 해서 아이고 아이씨. 어떻게 해볼까? 사모가 힘을 어? 아니면 나무라 노래를 해볼까? 차라리 나무라가 낫겠어? 그냥 나무라 물레방아 도는데 박수가 안 나오네. 고향역 고장남 벽시계 그 다음에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생각하면 가볼까? 이걸 장구치면서 진짜 힘들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노래 한 곡은 부르고 두 번째는 장구치면서 하면서 하고 세 번째도 부르고 맞아 네 번째 장구치면서 딱 끝내게. 됐나? 됐나? 내가 하고 나서 만약 박수 많이 나온다 싶으면 오빠로 내가 부가 한번 쳐드릴게. 됐나? 자 음악 준비됐나? 가자 출발!
아이고. 세상에, 이거 뭔, 진짜 날 부자고, 이래 날 부자고, 이때. 그야말로 친하라고 했으니까. 아, 불교 안 팔아주면? 그 안에 내가 어차피, 떡봉 김에 뭐 한다? 떡봉 김에? 아림이 좋아. 나 괜찮아요. 저는 먹고 살만 하니까 아림이 좋지. 이따가, 그러면 제가 떡봉님의 제가 장고 갖고 나왔으니까 장고로 여러분들 모든 일 잘 풀리고 직구세계 모든 것 태평성들이라고 내가 장고 한번 쳐드릴게. 박수 한번 쳐. 거기 앞서서 거기 앞서서 진실 많이 나왔지. 우리 여러분들 피워요. 피우고 좋으면 이제 여기 이제 피 올라 겁나고 여기서 떠올라가. 우리 이제 엄청 철수해야 돼. 그런데 제가 공연 들어가 전에 어차피 뒤에 이제 공연만 하고 자 오늘 최고 저희가 이거 많이 남았네. 여기 물건 중에 거의 다 팔고 없어요. 아까 뭐 없지? 행주비는 없지. 그 다음에 치약값이 다 없어요. 이거만 많이 남았네. 치솔 이거 내일부터 추석입니다. 이 추석 여러분들 10개 얼마? 언니 안 찔라. 10개 얼마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내년에 봐야 돼. 그리고 이건 썩지 않는 물건이니까 여러분 다 보관했다가 여러분들 자식도 하나 주고요. 제가 이거 한 상시 하나 가르칠게. 상시 잘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하다 보면 손주한테 배울 점 있고 자식한테 배울 점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들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치솔도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유통 기한이 있어요. 개봉하자마자 개봉하자마자 20일 내지 30일 안으로 싹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치솔 모에는 하수구 변기보다 더 심한 세균이 여기 산다고 뉴욕타임즈에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줘요. 그래서 치솔은 두 달 뭐냐 한 달에 한 번 싹 가려줘야 돼. 그래서 제가 치솔 10자루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 메이드 코리아 얼라이트 치솔 여러분들 많이 지금까지 맛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 17년을 팔았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이 치솔 한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행갈고 설명해도 필요 없고 제가 한 번 빼고 나갈 테니까 치솔 하나 사주고요. 곧바로 여러분들 제가 장구 한번 쳐드릴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제 장구 쓰면 되면 아니 듣고 나면 자식들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곧 부자 될 거야. 진짜. 자, 예. 자, 그만 안 믿어 이거. 아, 그냥. 아이고 엄마 그래. 어머니. 자, 저기 비누 좀 주시고요. 어디 여기. 우리 양이 먼저. 또.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고 싶어도 못 사네.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 앞으로 이제 공연만 열심히 할 테니까. 예, 고맙습니다. 또, 소개해 드릴까요? 또. 아, 여기. 우리 누나들이 많이 팔아주네. 예, 또 꺼드릴까? 예, 꺼드릴까? 2만 원 할지. 오, 치솔 좀 더 가져요. 무슨 만 원짜리 하나 주고. 아, 치솔 줘봐요. 3만원 주고. 아, 1조 1조. 여기, 저기 국가를 주세요. 또 드릴까요? 깜짝깜짝 놀래요. 또, 또 필요하시면, 와, 거기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야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땡큐. 네 땡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도 드릴까요? 또 일하시고 아 저기 아 저쪽도 어 저쪽 아, 아, 거기.
아, 이제 팁으로 준 거요? 야, 센정 처음 태어나고 팁 한번 받아봤는데. 야, 세상에. 고맙습니다. 커피 드시면. 자, 됐어, 됐어. 예, 됐어. 됐어. 이 정도. 됐어. 아, 거기 될까? 네. 뭐, 예? 네? 아, 동전 패드. 그 좋은 집 또 소문이 났구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림이 나오기 전에 제가 노래 하나만 더 하고 장구 한번 또 쳐드릴게요. 오늘 제 장구 소리 들으신 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몸속에 나쁜 병이 있거나 그 병이 싹 치료됩니다. 예?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 안 갔다냐?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무 한센 보사. 할렐루야 말을 해야지. 자, 지금부터 야 노래 하나 하자. 보약 같은 친구. 좀 뭐, 물건 하나 팔고 나면 좀 그러니까 보약 같은 친구 이 노래 하나 하고 하고 나서 제가 장구 한번 쳐드릴게 시원하게. 알겠죠? 예. 자, 음악 준비됐죠? 주라 가자. 박수.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뜻하는 친구를 바로 마누라한테 뜻하는 얘기예요. 뭐야,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장구 한번 쳐드리고 장구하고 나서 제가 사실상 이 각설이가 왜 되냐고 한 번만 물어봐줘. 내 각설이 왜 되냐 한번 물어봐줘. 왜 각설이라고요? 제가 각설이가 된 동기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각설이 됐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와 저하고 정확히 35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헤어졌다는 거 없어요. 그럴 때 보니까 지금 와보니까 그 치매였어요. 치매. 그전에는 그런 치매란 병을 몰랐었잖아요. 35년 전에 잠깐 밑에 마실 갖고 사는 양반이 돌아온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대로 막 전단지도 만들고 막 동료 다 붙이고 막 그랬는데도 전자도 붙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떠올렸어요. 아, 내가 이런 축제장이나 아니면 5일 장터 가면 이런 데 가서 각설이를 하면 혹시 어머니가 내 목소리 듣고 아들아 하고 찾아올 것 같은데 각설이가 됐다. 박수 많이.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35년 전에 헤어졌는데 올해 2017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는 꼭 저희 어머니와 저하고 꼭 상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공연을 하니까 제가 7년 전인가 어떤 어머니 한 분이 그러면 내가 자네 양아들로 삼겠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 제주도에 계세요. 제주도에 계신데 올해 연세가 90입니다. 나이가 딱 90이에요. 제 양어머니께서. 그래서 올해 추석 때는 꼭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상 친부모 아니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서 못 찾아뵙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하도 미안해갖고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요. 내가 돈을 100만원 줬고 어머니 용돈 드리라고 내가 못 내려가니까 100만원 드리라고 내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화가 왔습니다. 뭔 돈을 그렇게 많이 보냈냐. 며느리 내려오더만 30만원 주더라. 10만원, 70만원 끊겨버렸네. 며느리 2년도 못 쓰겠네. 맞아? 70만원 끊겨버렸네. 내가 10만원 이제 나오기만은 배추깨물 나버려야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장구 한번 치고 나서 제가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혹시 여기 증평에 저희 어머니가 찾아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따라 우리 불효자는 옵니다. 그거 한번 내가 해드릴게. 오늘더라도 박수 한번 줘. 네. 혹시 안에 여기서 어머니 한번 하려는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제 잘못을 듣고 그 모든 일이 다 태평성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소생이 인사 올리면서 음악과 함께 출발 갑자!
나는 이거 말고 막 머리 아파, 허리가 아파. 왜 그래? 한번 물어봐줘. 또 내려 안 한다. 왜 그래? 한번 물어봐줘. 제가 복장, 제 직업이 이 팔자가 무당팔자, 기생팔자, 역마사팔자, 지랄팔자를 태우다 보니까 여기 허리 아픈 걸 무릎 아픈 사람 내가 싹게 가져간 거야. 이거 제가 여러분들 무릎 아프고 뭐 허리 아픈 사람들 있죠? 제가 싹 가져가다가 어디 가냐? 오늘 끝나고 올라갈 때 저기 풍선 앞바닥에다가 딱 던져놓고 갈게. 박수. 지금부터는 조명 하나만 켤 수 있나? 가운데 거 센터 노면 지금부터 그래도 품바람 품바람 아니 그 아 그 뽑아야 돼. 또 또 다 내려볼라 또 씨. 가운데 거 나는 내 또 못 하고 조금 더 조금 더 다 할 수 있는 걸 보고서 바쁘네 이제. 자, 다시 키워. 조금 이따 저녁 내가 이제 불효자를 옵니다. 이 시간 이것도 이것도 꺼내라 말이야. 쓰러 한 장 안돼. 이걸 왜 뺐는데? 이제부터 아니야. 마지막 내가 다 빼게 됐어. 죄송하지만 저 빨라 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물어봤고 나니까 이걸 팔아 왔다더니 이거 다 사줘. 공연 잘하면 맞아 안 맞아? 공연 잘하면 이거 다 팔아줘 안 팔아줘? 맞아 안 맞아? 다 팔아줘. 다 팔으라고 다 사주게 돼 있어.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선생님 노래 하나만 더 하고 나서 제가 불효자를 옵니다. 이 모노드라마 한 편 보여줄게. 박수. 자, 어차피 제가 노래 한 번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평상시 좋아했던 노래 비가 오네. 비가 오네. 비 내리는 호남선 이거 한번 하실게요. 이 노래 하나 딱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제가 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서 뭐 비 맞은데 이쪽으로 오면 안 될까? 비 안 맞은데? 네? 네? 자리 없냐고? 아 여기 있네. 아 거기 안 되네. 자 비 내리는 호남선 이 노래 하나 한 곡 하고 나서 쇼 들어가십니다. 자 음악 준비되죠? 미 스타트 출발 가자. 박수로.
지금부터 제가 불효자로 봅니다. 이거 모노드라마 한 편을 보여줄 테니까 아무튼 추석 때 집에 내려가신 분도 계시지만 안 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멀리 먼저 저 세상을 가신 어머님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불효자로입니다. 이런 연극 한 편 보여줄 테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항상 저희들은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가는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아무튼 뭘 하려고 했지? 네. 아 담배 빌라고요? 갑시다. 어, 자 지금부터 저희 어머니랑 어, 가세요. 괜찮아. 그 벗다리라 했어. 벗다리라 했어. 자식에게
팀장 다들이 아 뜨거워 안에 뭐가 아 나는